명랑병 신채경 어디 갔을까? 열심히 생각 중이야. 도대체 무슨 생각?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? 난 지금 뭘 하고 있나? 뭐? 말도 안 돼. 너 그러다 과부하 걸려. 네 머리 회론 지극히 단순 코드인데 그렇게 하드한 철학을 고민하다간 용량 초과라니까? 전에 파티 갔을 때 신군하고 너 까칠해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내 눈엔 신군이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어. 글쎄, 날 좋아하려나? 좋아하긴 하나? 고백하고 나서 답도 못 들었는데 뭐. 그리고 좋아한다면 정일 거야. 매일 아침마다 얼굴 마주치고 밥 먹고 같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전혀 모르는 어떤 사람하고도 그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정이 들지 않을까? 안 보이면 걱정되고 없으면 허전하고 찾게 되고 그런 거겠지. 너답지 않게 왜 그래? 늘 신군 때문에 울고 늘 신군 때문에 아파. 그래서 궁안에서 신군만 바라보고 사는 게 자신이 없어져. 이제까지도 잘 해왔잖아. 정말 그럴까? 그럴 수 있을까? 쟤 누구랑 있었던 거야? 쟤 다 왔어. 궁금하니까. 너네 엄마 요즘 보험료 잘 드시지? 응. 예전보단 아주 잘 드시지. 100만 명 클럽 회원이셔. 근데 그거 말 많더라고. 너 이름 대면서 실적 올린다고. 우리 이모도 그러던데 너네 엄마가 보험료라는 거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가 봐. 질투가 나서 그렇겠지. 암튼 난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니까.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하잖아. 황태자비 엄마라고 말하는데 누가 안 들겠어. 정말 그런 얘기가 돌아? 신경 쓰지 마. 니네 아버지 국내 취직도 하셨고 보험료 그만두시게 하는 게 어떨까? 그래도 그런 얘기 들으면 찜찜하잖아. 근데 아버지 것도 말 딥다 많아. 낙하산 인사라고. 그런 거 아닌데. 정말 그런 거 아닌데. 괜한 구설수야. 걱정돼. 엄마 아빠 가난하셔도 정직하게 사셨는데 부모님께서 하시는 일이 떳떳하다면 고민하지 마. 사람들이 하는 얘긴 그냥 흘려들어. 엄마 아빠 상처받으셨을 거야.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루머가 돌 수 있어? 황실의 일원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야. 난 네가 그런 모습들에 맞추다가 널 잃어버리게 될까 봐 걱정돼. 법도와 예절이 목숨 같은 황실에서 네가 과연 궁안의 인형이 될 수 있을까? 잘 모르겠어. 노력한다고 되는 것 같지도 않고. 노력하지 마. 지금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지만 점점 더 힘들어질 거야.
난 네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. 율근, 혹시 오늘 무슨 공연 있어? 아니. 그래? 들어가 보자. 머리도 식힐 겸. 어두운 곳에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머리가 맑아진대. 아니야. 그래, 가보자.